오늘도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희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랜만에 캐스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마무리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수업하고요, 수업 준비하고요, 강의 촬영하고, 이런 일밖에 없어서 사실은 막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황당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뭐 교훈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켜봤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듣는 친구들 아마 알 텐데 제 머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 머리에서 제 머리가 한참 짧아졌고, 이렇게 좀 이렇게 됐죠? 저 이제 다니는 미용실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아직 저는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또 실물이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이전 머리가 더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면요. 제가 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스타일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반기 딱 마무리해서 저도 이제 어제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개강했던 강의들, 뭐 기초 개념, 실전 개념, 그다음에 이제 뭐 N제 강의들까지 다 이제 완강을 이제 한 상태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또 커리큘럼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텐데, 뭐 이제 전체를 정리하는 이제 강좌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들, 제가 이제 저의 모의고사, 영차영찬 모의고사, 그다음 이제 뭐 우리 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 거죠. 퀄 모의고사, 그다음 이제 뭐 이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다 해설을 진행할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더 뭐랄까요, 예, 교육적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얼마 전에 저한테 있었던 황당한 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소모가 많이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거 강의하려면 판사라잖아요. 수학은 또 판사도 많잖아. 수학 국어가 판사가 엄청 많은 편이죠. 이제 항상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데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목이 이제 아프단 말이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목 관리에 나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제 이제 침실에 가보면요. 제 침실에 딱 가보면은 가습기가 있어요. 가습기가 엄청 큰 거. 가습기도 종류별로 되게 제가 다 써봤어. 그 중에서 뭐로 정착했냐면, 이제 끓이는 가습기. 알죠, 여러분들? 물 끓이면은 이게 가습기가 쭉 나오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랑 같은 원리의 가습기가 있습니다. 제 침실에 보면은 그 옆에 가습기가 엄청 이제 크게 딱 있어요. 제가 그거를 당연히 겨울, 가을 동안에는 미친 듯이 쓰고요. 그걸 언제까지 썼었냐? 제가 그거를 한 3, 4주 전인가요? 3, 4주 전까지 이 가습기를 항상 틀고 잤어요. 이 가습기도 모드가 막 다양해. 가습기 모드가 자동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당연히 강, 중, 약 있습니다. 이제 또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은 좀 그렇잖아요? 자동하면 막 이렇게 세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로 하냐면, 아, 강 또는 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맨날 그물 끓이듯이 이렇게 연기, 수증기죠. 수증기가 부엌 하면서 엄청 이렇게 막 맨날 끓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을, 겨울에 원래 막 되게 목 건조하잖아. 근데 이거 틀고 자면은 진짜 막 목이 자고 일어나도 전혀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자, 3, 4주 전까지. 그럼 언제야? 거의 6월 초 아니야? 6월 초까지도 이거를 맨날 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달전 날씨. 기억도 안 나죠? 한달 전에도 이미 지금처럼 되게 더웠어요. 그리고 뭐 했다? 습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쯤에는 이렇게 딱 하고 일어나잖아? 그럼 이제 집이 어떻게 됐냐? 제 방이죠, 정확히는. 뭐 집은 아니고, 제 방이 이제 침실이에요. 침실이 거의 뭐가 됐다? 아마존이었어요. 아마존 알죠? 열대 우림. 그래서 일어나면 막 이제 몸에 좀 땀도 나고, 방 전체가 습기로 가득 차서, 와, 씨, 이거 거의 우림인데? 하면서 깼단 말이죠. 그치만 이제, 역시 훌륭해. 목 관리 잘하네. 역시 강사의 기본 덕목? 약간 이러면서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침마다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한 여름에도 한참 보낸 거야. 근데 생각을 못한 거죠. 아,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건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치만 뭐 좋으니까 행복하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뭐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일하고 이제 밖에서 일하는데,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밤에 딱 이렇게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보람찼다 이러면서 방에 딱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침대에 있단 말이죠. 방 보시면 여기 딱 여러분들, 원래 침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침실은 여기 이렇게 장롱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침대가 크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누워서, 거꾸로 그러니까 힘드네. 딱 누워서, 아, 오늘도 참 뿌듯한 하루였어.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누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웠는데, 이상한 거야. 집에 있어서는 안될 것들이 막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막 이렇게 뭔가 민들레 씨앗 같은 게 떠다니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막 떠다니면서, 방금 생각했죠. 뭐지? 내가 지금 식물원인가?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얘를 막 따라 보고 이 민들레 씨앗들의 이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요 벽에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뭐가 생겼어? 열대 우림에서 이 더운 날에 이러고 한두 달을 살았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은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 옆에 이 벽면 따라서 쭉이 벽면 끝이죠. 이렇게 모서리 따라서 쭉 곰팡이 꽃 같은 게핀 거예요. 나 우리 집이 무슨 실험실 된줄 알았잖아. 무슨 생물 실험실처럼 이렇게 곰팡이 막 폈어. 곰팡이 여러분들 아는 거. 그막 이제 그러면 까맣게 생긴 거 있죠? 그거 말고 진짜 꽃 같은 거. 포자가 막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으쓱 이러면서 욕하면 안 되니까 으쓱 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이러면서 이때가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밤에 늦게 일하거든요. 이게 새벽 3시야. 3시도 넘었잖아. 3, 4시거든요. 딱 왔는데 와 이러면서 일어나서 이거 뭐야 하면서 보는데 막 여기 포자 난리 나고 막 여기 뒤로도 막 난리도 난 거야. 막 위에가 막다 진짜로 거의 생물 실험실이야. 이게 웃긴 게 전날까지는 안 일했거든요. 진짜 하루 만에 갑자기 이렇게 푸르락 꽃피듯이 피더라고요. 이게 무슨 벚꽃인 줄 알았어, 나는. 벚꽃처럼 이게 쭉 폈다. 그래서 제가, 와, 씨.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당장 일어나서 이걸 다 밀었어요. 이제 요거 있잖아. 장롱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보니까 안엔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아, 오늘 잠은 다 잤구나. 이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찾았죠. 바로 들어간 거야. 쿠팡 이런데,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곰팡이 벌써 어떡하나요? 보니까, 아, 우선은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이렇게 살진 않거든. 이제 뭐랄까, 아마존처럼. 덩달아 웃긴 거 아세요? 제이 안방이 완전 정남향입니다. 햇빛이 진짜 정말 세게 들어와요. 나쁜 말씀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데, 근데 입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도 막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다 빼가지고 정리해야 된대. 그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장롱 속에 옷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옷도 분명히 난리 났을 거다. 그래서 제가 어쩌지? 막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열어봤거든요. 그 안에 특히 심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가죽 자켓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수업할 때못 입거든요. 여러분 수업할 때 어깨에 들어야 돼서 가죽 자켓 같은 거 불편해서 못 입습니다. 그거 하러 있잖아요. 바로 담걸려. 그래서 끝나. 그래서 옛날 샀던 가죽 자켓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가죽이 뭔가 더 습해서 그런가 봐. 그 옷이 원래 이렇게 라이더 자켓이라고 붙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 보시면 까맣을 거 아니야. 까맣게 있는데 이 까만 옷이요. 그냥 색깔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지퍼 사이 들어있으니까 딱 열자마자 딱 열고 하얗네 바로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방 밖으로 가서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이 다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테넷에 깨가지고 온 방을 다 정리했어. 그래서 여기 막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막다 닦고 막 이렇게 세균 그러니까 살균 티슈 있죠? 그걸로 막 이렇게 하나 다 닦고 막 쿠팡 바로 들어가서 또 주문했어요. 곰팡이 제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막뭐 되게 많이 팔아. 세상에 이런 게 제가 처음 이제 공부했잖아요. 곰팡이 제거제도 막 뿌리는 게 있고 바르는 게 있고 막 난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뿌리는 거 불안하잖아. 내가 마시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바르는 거막 해서 이막 바르고 다음 날까지 해서 거의 막 며칠을 한 3, 4일을 제 안방에서 못 잤어요. 침실에서 못 자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햇볕 가득하면서 잤어요. 더군다나 또 웃긴 게 제가 또 드럽게 예민해가지고 이 안방 가잖아요. 제그 암막 커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도 아니야. 두 겹으로 해서 사실 아침 9시에 방 들어가잖아? 문 닫잖아? 그러면 그냥 밤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자려니까 너무 막 밝은 거야. 그래서 막 그것도 막안돼막 찾아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정말로 막 3, 4일 동안은 그냥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맨날 잤어요. 거실에서 맨날 자면서 와, 진짜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하면서 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청 혼났습니다. 너 맨날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집을 곰팡이밭이 만들어놨니? 이러면서 이제 제가 온갖 구박을 듣고 이러면서 아, 인생의 교훈을 얻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우리 친구들도 막 이제 지금 막 커리큘럼도 막 짜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남은 이제 막몇 개월 동안 11월까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막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뭐냐? 아, 이게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한 거는 뭐다? 과한 거는 무조건 탈이 나는구나. 라는 이제 교훈을 얻었어요. 왜냐? 사실 여러분들, 6월 초면은 이미 세상이 습하다고 건조하지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아, 무조건 습하면 좋은 거지. 아, 목이 촉촉해야지 하면서 이제 가습기를 강으로.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방에다가 이제 그냥 주전자를 맨날 끓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다? 탈이 났죠. 탈도 엄청 크게 났다고. 사실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막 되게 계획을 세우는데, 나막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온갖 거다 하고 싶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들? 당연히 다잘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뭐가 난다? 보통 이제 탈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심을 부리지 마. 욕심을 너무, 그러니까 욕심을 아예 안 부리는 게 아니야? 과하게 부리지 말라고. 내가 딱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 방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습기. 그 온도. 그 느낌.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딱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계획을 짜서 탈이 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복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들만 딱 해서 뭐다? 남은 이제 우리 하반기죠? 하반기에 계획을 좀 쌌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게 다 신의 계시이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라고 곰팡이 내려줬구나. 여러분들한테 과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 역시나 신은 또 나를 도와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 그치만 3, 4일 동안은 거실을 사느라 너무 힘들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다 버렸어. 아, 이거를 제가 고민했거든요. 빨아서 이제 맡겨서 쓸까 말까 하는데 그 안에 막 이제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좀 슬프지만 다행히 안 입는 옷들이었다. 항상 그렇잖아요. 장롱에 있는 옷안 입는 옷들. 그래서 아 이거 다 안녕하시고 덕분에 사실 집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 방이 오히려 그 전보다도 훨씬 깨끗해졌어. 거의 무슨 새로 처음 이사 올 때처럼 새 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뭐 다행히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쯤에서 막 그래서 몸도 막좀 아프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교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괜히 한번 뭐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제자리. 그래서 아 인생에 이런 웃긴 일이 생기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 얘기할 때 더러우니까 밥 먹을 때 듣지 마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뭐 더럽지 않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다음 주에 말한 대로 이제 우리 공부에 관련된 것들은 또 제가 따로 좀더 이렇게 우리 정식 캐스트로 찾아뵐 테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뵙도록 하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름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막 강의도 하고 그뭐 이제 우리 춤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춤을 제가 중간중간 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춤이 늘지가 않아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막 맨날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고요. 전막 이렇게 막, 그, 알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이제 맨날 막 주말마다 연습하고요. 막 이제 웨이브 막 하고 하면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능 전에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응원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사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 텐데, 너무 막 이렇게 푹푹 처지지 말고, 좀 힘들면 그래도 좀 쉬세요.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많이 마시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이팅 해서 우리 한번 수능까지 가봅시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